내 이름은 이념에 나는 거지다. 오늘도 한번 국어를 시작해볼까? 한푼 줍쇼! 한푼 줍쇼! 여러분들, 100원도 좋으니까 100원만이라도 주세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뭐야? 거지잖아? 저 괜찮으세요? 엄청 이쁜 소녀자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100원만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빵이라도 사 먹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아유, 스테이크잖아. 너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아니, 근데 배가 고픈 것도 그렇고, 저희 집에 배가 고픈 동생들이 있거든요. 조금만이라도 더 음식을 주시면 안 될까요? 동생까지. 그러면 저희 집에 어제 파티하다 남은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거라도 좀 아이, 가져가실래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네, 저희 집 바로 아이, 앞이거든요. 일로 오세요. 누추한 저를 집에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엄마가 없어서 괜찮을 거예요. 집이 어디이신데? 여기. 엄청 호화스러운 저택이잖아. 어휴, 오, 이게 집이라고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음식이 있을 거예요. 집에 우물도 있고, 꽃도 있고, 엄청나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게 TV예요? 네, 저희 집 제일 작은 TV예요. 제일 작은데, 영화관 아닌가, 이거 영화관? 야, 집이 엄청 넓네. 이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먹다 남은 거거든요. 너무 배불러서 못 먹어요, 저희 집.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네. 지금 좀 드시고 잘 먹겠습니다. 가시고요. 너무 맛있당. 너무 맛있당.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친구야, 아니, 이 친구 옷이 왜 저래? 쟤 누구야? 안녕하세요, 사모님. 쟤 옷이 왜 저래? 친구는 아니고 우리 집 앞에 동냥하던 거지인데 너무 배가 고파 보여서 우리 가족들도 굶고 있대. 그래서 우리 그래도 이 집에 거지를 데려와. 아이고, 이 멍청아. 아이고. 아이고. 언도 없는 거지 깽깽이가 왔나봐. 아니, 저 이거만 먹고 나가면 안 될까요? 어디서인데 우리 셰프가 만들어준 거야. 저 빨리 나가, 빨리 음식만이라도 나가. 가져가게 해주세요. 가지가기 무슨 나가. 다 버릴 거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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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샤워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우물에서. 내 꾸정 빨리 나와. 나가 나가 나가. 미안해요. 아줌마. 어딜 저런 애를 데려와. 넌 들어가서 혼났어 아주 그냥. 아줌마. 녀석이 좋은 말을 딴 나간다 이거지. 좋았어 내 제발 저 애기. 음식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저희 동생들이 굶고 있다고요. 이 녀석 좋은 말을 딴 나간다. 그래 좋았어 내 AK-47의 맛을 보여주지. 나갈게요. 아예 오늘도 국어를 해볼까? 아유,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저희 동생들이 굶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아가씨잖아. 어젠 정말 죄송했어요. 음식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부자신데 왜 1,000원밖에 없죠? 아까 카드로 다 썼거든요. 전 현금은 안 들고 있어요. 역시 부잣집. 잠시만요.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줄 거예요? 여기 그 별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꺾은 꽃입니다. 어젠 정말 고마웠어요. 우와. 저꽃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쁘시네요, 아가씨. 그럼 내일 봐요. 정말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이쁜 아가씨야. 호호호. 오늘도 국어를 시작해볼까?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의 불쌍한 동생들, 저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자주 못 드릴 것 같아요.
아가씨! 아가씨 왜 우세요? 약간 아가씨가 평소랑 차림도 좀 허름한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뭐 저한테 말 해줄 수 있나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열심히 사세요. 화이팅! 아가씨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는걸? 아유 오늘도 그 아가씨가 준 1,000원밖에 못 벌었네. 아유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이거 여기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아 잘못했어요. 잠깐만 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여자를 때려. 아이 졸라 안 가. 이 집에 사는 그 잘 사는 아가씨인데. 아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럼 너무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아니 도대체 저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아 오늘도 보람차게 국어를 해볼까. 아 여러분들 한 푼만 주십시오. 아 오늘은 그 아가씨가 안 올려나 나한테 1,000원을 주실 거야. 이 아가씨 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어휴 어휴 엄마 하루 10일 불어 압류를 당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어휴 아가씨 안녕하세요. 아가씨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저희 아빠가 도박을 해서 빚이 생겨가지고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완전히 이 집도 뺏기시는 거예요? 이 집도 뺏기고 저희 집은 이제 진짜 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 충격으로 엄마도 이렇게 기절하셨어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뺏겼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아이고 나 앞으로 어떡하죠? 아 이거 안 되겠네. 아가씨 그러면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떡해요 고주씨가 어떡해. 제가 그러면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좀만 기다리세요. 아가씨가 이거 위험에 처했잖아. 아무래도 내가 도와줘야겠어. 잡았습니다. 어허. 아가씨. 아가씨. 뭐지? 거짓이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접니다. 아, 그 복장은 대체? 아예 제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죠. 제가 다름이 아니고 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걸로 빚을 갚으세요. 아니 어떻게 거짓씨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사실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큰송 회장 아들입니다. 네? 거짓씨가 아니라 샘성 회장 아드님이라고요?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 아까까지 거짓씨였는데 어떻게? 아니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결혼할 나이가 되어 배우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여성분들이 제 돈을 보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지로 위장해서 저의 배우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던 도중에 아가씨가 저한테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마음 개척하셔서 제가 한눈에 반해버 했습니다. 후로 아가씨를 보기 위해서 거지인 척 위장하면서 살아왔었죠. 그것도 모르고. 뭐 괜찮으시다면 네 뭐 저랑 뭐 데이트라도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거짓씨. 역시 이렇게
착하고 상냥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가씨가 뭐 저가 거지일 때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 타이 타시죠. 아, 네. 그렇게 배우자를 찾기 위해 거지 흉내를 내던 왕자는 자신을 도와준 마음씨 착한 소녀를 만나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